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dancing. I got all this potential just deep inside of me. But the hate when I'm successful is trying to be. Something you ain't just meant to be because you're trying to be. Let me stretch myself and do the right thing. So get a good job. Wake up every morning, make a good impression on your boss. Don't do anything that I wouldn't do. And when you're making money, make sure you don't spend it too soon. Fuck that, I'll do it all. 각을 잡을게. I got a different path from everyone and that includes you. Who are you to tell me how to live? 이렇게 가야지 뭐 어차피. These times it feels like nobody is right, yeah. So I'ma figure out what I'm succeed. And then invest all of my time into that and proceed. I need whatever the hell could make me happy. And I don't think you have a clue what could. 지퍼가 이렇게 두 개예요. 보통들 이거를 이렇게 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뒤로 완전히 가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퍼는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새 거라서 괜찮은데 나중에 쓰시고 나면 여기 초치를 한번 해주세요. 제 거 지금 겨울에 한 번도 안 해놨더만 뻑뻑해졌어요. 이게 계속 눈비 맞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사장님 보세요. 찍찍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한번 풀러보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 천을 잘 보세요. 자, 요마형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얘가 접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꼭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쭉 말아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걸었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끝까지 해서 저기까지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걸을 데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잖아요. 지금 그렇죠. 길으니까 얘를 이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장님 이거를 너무 낮은 데다 걸으니까 좀 높은 데다 걸을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리고서 얘를 쭉 당겨보세요, 사장님. 그렇죠. 최대한 당겨보시면 제가 지금 쫙 펴졌잖아요. 이제 잘 된 거예요. 안 펴지면 이게 축 늘어지잖아요. 여기서 이 정도로 제가 조금 더 당겼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짱짱해졌어요. 여기서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들어가요. 직각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조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이게 직각이 되잖아요. 직각으로 딱 들어가야지만 들어가져요. 오케이. 그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 직각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풀어서 고정. 여기서 꼽고 전원을 키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불이 들어왔어요. 웅덩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언덕이를, 사방으로 언덕이, 미세한 언덕이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내려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얘는 철수할 때는 접어야죠. 비가 많이 쏟아져요. 그러면 또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은 얘를 끈을 묶어서 너무 당기지 말고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예.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요. 조금만 당겨놓으면 빗물은 막 줄줄 흘러내릴 거예요. 주황색을 찾아서 자 주황색을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은 이제 해보세요. 예.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오세요. 이게 천천히. 자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그렇죠. 네, 천천히. 자, 노란색. 노란색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렇죠. 여기가 우레탄창이 있어서 묵직해요, 앞에가. 파란색을 찾아오시면 돼요. 뭐 어차피 이제 남은 거 하나니까. 자, 있잖아요. 여기다가 끈을 묶어서 한 번 더. 그렇죠. 여기 끈 보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혼자 접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놔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말아가면은 말면 말수록 길어져요. 그럼 혼자 해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밖이 보이거든요. 모기장처럼 안 되고 이게 TPU탕이 얘는 신형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퍼가 있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주로 통로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왜냐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쫙 갈라져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똘똘 말아서 그냥 말아 놓으면 되죠. 그렇죠. 얘도 열면은 여름에는 다 이렇게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사장님 오케이. 선반처럼 이런 게 있는데 암이 팔이라 그러죠. 어닝 암이 여기를 다 올라가야 되는데 네 개가 다 올라가면은 미끄러져서 내려와요. 잡지 않으면은.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올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올리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암도 올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암도 올렸어요. 이제 자리가 없어요. 만 원이에요. 내려가라 그럴 거예요. 얘는 아마. 그러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 2, 3번이 버티고 있잖아요. 얘를 넣고 얘를 먼저 묶어주세요. 얘를 먼저 묶어놓으세요. 이렇게. 이름은 정리하기가 이제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개가 있으니까 자, 이것도 빼놓고 저쪽 끝머리 가면은 여기쯤 있어요. 있잖아요. 여기, 여기. 끈. 이해되셨죠? 걔를 뽑아놓고 모양대로 여기를 접어서 여기를 말아 올라가도 되고 그게 귀찮으시면 그냥 처음서부터 이렇게 말으셔도 돼요. 이렇게 대신에 전체를 봐가면서 좀 이렇게 봐가면서 똑같이 그러면은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한 군데만 두꺼워지면 보기 싫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되면 이쁘죠 모양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여와야 되겠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아까 조금 미리 막았잖아요. 한번 풀었다가 다시 한번 숨통을 튀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조여주는 것도 괜찮고요. 저 폴대를 여기다 묶어도 되는데 깜빡하면 떨어져요. 풀대 따로 보관하셔도 되고요. 네. 지퍼가 이 앞쪽에 있으니까 그 뒤로 가든지 중간에서 만나든지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올게요, 제가.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고객님을 모시고서 전체적으로 다 피칭을 해봤어요. 뭐 특별히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예. 텐트는 언제 다르실 거예요? 생각 중.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어요, 늦게까지. 네. 지금까지 오토캠프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